게임 시작했습니다. 가상 파란색 총나라. 그리고 신입 빨간색 오나라. 초고대전. 일단은 템플 소환 뒤에 정찰하고 있는 신입. 총나라는 자원 채집 중이고요. 그러면서 트레이닝 필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5어 채집하면서 아카데미 바로 올려주겠다는 신입 오나라고요. 반면에 총나라는 아직 이렇다 했다고 말을 했는데 바로 밀리터리 플랜트 올라가고요. 슬슬 본진 가서 템플 지어야 되거든요. 일단 다시 복귀 하나요? 트레이닝 필드 완성됐고 바로 아카데미 올라가죠. 총나라도 플랜트가 완성이 됐고 바로 밀리터리 랩 올라가요. 일단 바질리스크 달리고 바질이 한 개밖에 지금 아직 없어요. 미니거너 아직 터레링크는 안 보이고 있고요. 일단 미니거너 만나서 지금 하나 잘려주고 있고 일단 대략 어딘지 눈치 까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분진 앞에 템플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몬스터 포털 밀리터 레플런트 하나 더. 미니거너 HP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미니거너의 힘을 줘서 한번 찔러보겠다는 아상 총나라. 그러면서 오나라는 앞에 둠타월로 하나 받고 있고요. 빠르게 알카이미스트 랩까지. 총나라는 플랜트 하나 더 올라갑니다. 나는 수비 병력은 바질리스크 두 개밖에 없는데 여차하면 고블린도 튀어나올 거예요. 비올더 한개 생산 중이고 일단 가죠. 근데 지금 아상님이 정찰을 완료 안 해서 여기서 아까 미네거너가 잘려서 여긴 줄 알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 이러면 또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본진 볼 때까지.
미니거너 계속 찍히고 있고요. 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죠. 그런 사이에 오나라는 둠타워 하나 더 박히고 있고요. 지금 비올더는 지금 총나라 진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봤어요? 아, 과연 미니거너가 적 본진에 무사히 도착을 할지. 3시로 지금 또 노예하고 있죠. 아, 이런 사이 시간은 점점 더 흘러가서 오나라한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 포털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직은 몰라요. 아, 또 헛다리 짚었죠. 일단 본진에 생산된 미니거너까지 지금 다 싹싹 긁어모으고 있고요. 총나라는 지금 미니거너 오렌지입니다. 그러면서 둠타워 하나 더. 아, 그러면서 건물에 멀티클로킹까지. 아, 타이밍 뺏겼죠. 이렇게 되면 지금 총나라는 지금 암울한데요? 텔레니크 급하게 올렸고, 그러면서 로봇신 플랜트? 히어로 포털? 그러면서 총나라는 포털에서 비울더 쭉쭉 뽑아주고 있습니다. 알케미스트, 몬스터 빌드까지. 타워가 하나, 좀 3개 박혀있고, 미니거너 할수 없이 지금, 아, 하나 팔았군요. 근데 아까 로우즈 플랜트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일단은 머신건 털에 박아주면서 디텍팅이라도 좀, 노려주려고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우 심플리트 하나 더. 아, 시네님은 서로 멀티클로킹 걸면서 비올더에 다 걸렸죠. 아, 근데 건너가 지금 본진에 다 있었어요. 디텍팅이 안되고 아직. 일단은 신의님 뒤로 빼고요. 레이븐 그리고 스카이 터렛. 그러면서 신의님은 12시 멀티 가고요. 아직은 미니거너랑 이제 소설 레이븐을 가지고 뚫어보겠다 그 생각 같아요. 근데 디텍팅이 되려면 일단 장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에어로플랜트 장수의 그 신비한 갑옷을 통해가지고 제갈량이네요. 디텍팅 확보한 마당에 이제 레이븐의 그 그것까지 해서 지금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기에는 지금 아 지금 메디스가 나오네요. 포털 하나 더. 로버신 랩. 아, 근데 지금 아상님은 12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직 모르시거든요. 스캔 하나 찍혔고요. 레이브는 쪽쪽 로봇 모드로 지금 다 바꿔주고 있고
디스 나왔어요? 포털은 총 5개. 대관량 나왔고, 그러면서 망이 출사표까지. 지금은 오나라는 아직 영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총나라는 제갈량 하나 믿고 진출하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스캐너 2기. 자, 출발하죠. 양 자체는 많은데, 근데 지금 멘티스를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아, 지금 레이븐 공격 당하고 있고, 멘티스는 멘티스 나름대로 지금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아, 그 사이 제갈량 점사. 제갈량. 아, 제갈량 전사했고요. 지금 멘티스를 막을 게 없습니다. 지금 멘티스는 제거가 됐는데, 비올리온 지금 많이 살아났거든요. 이러면서 또 멘티스 계속 나오고 있죠. 아, 이런 타이밍 한 번 더 뺏겼고요. 아, 이렇게 되니까 그 랩에서 두 개를 계속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존버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총나라. 드래곤 길드. 그나마 오나라는 지금 영웅이 없어요. 좌자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오 제국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갈량 다시 나왔고요. 아, 멘티스 또 난입하는데 지금 이걸 막을 몸빵 해줄 게 없거든요? 아, 결국 망인 출사표 날렸지만, 멘티스 3개가 남았고, 그 사이에 지금, 제갈량 점사? 다시 한번 전사했어요. 어, 그래도 비올도 다 잡혔고, 아, 미니거나가 지금 부채들고 딜하고 있고, 아, 그래도 비울러는 다 잡혔습니다. 그 사이 미니거너, 아니, 스캐너 지금 4개. 로우 심플랜트 하나 더. 아, 제갈량 다시 생산 중이고요. 지금 문제는 멘티스거든요? 로워신 플랜트를 계속 올려주고 있지만 이걸 다 돌릴 그런 자원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 아상, 아니, 신의님은 11시까지 윗부분은 다 먹었습니다. 아, 멘티스 많네요. 공격력 30선짜리. 나는 쿠베를 뽑아서 제갈량 견제를 갈 것 같은데요. 누가 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총나라 근처 멀티 한번 정찰을 해봤고요. 제갈량이 나와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후에도 봤을 테고요.
아, 좀 진출하기엔 약간 부담스러운데. 아직 제갈량 움직임 없고요. 아, 코발 탔죠? 일단 레이브 나와있는 거랑 지금 다 이끌고 가고 있어요. 마스케노 데려가야죠. 일단 진출하는 총나라의 병력. 그에 반해 오나라는 지금 멘티스가 이거 좀 많이 쎌 것 같은데. 아, 12신물 들어가네요. 제갈량 내렸고. 안 내리나요? 비율도 달라붙으면서 계속 멘티스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죠. 이거 지금 제갈량으로, 아, 제갈량으로 일단 비율도 한 명에게 했는데 지금 다 빼놨죠. 다시 그러면서 수승선 탔지만 후배 잡혔고. 그래서 멘티스는 다 잡혔어요. 레이븐 두 개 살아가고. 결국엔 총나라의 러시가 또 실패로 끝납니다. 전략은 타격을 못 줬어요. 병력은 다 잡았지만. 이 비홀더가 이 제갈량을 의식해가지고 일부만 달라붙어가지고 망의 출사권을 일부러 받아들죠. 소비하게끔. 일단 그거에 아사님이 낚이신 것 같게 좀 크고. 그러는 사이, 아, 신의님은 드래곤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몬스터 대전인가요? 나는 앞에서 무력 시위 중인 총나라의 병력이고. 하지만 지금 11신은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꿈에도. 다시 한번 12시 노려주려고 간보고 있는데 들켰죠? 멘티스는 다 잡혔고. 변환해야죠. 아, 잘 빼네요. 근데 추노하면, 아, 추노 못하고 오나라도 병력 뺍니다. 멈췄네. 나는 총나라 병력 살려서 돌려보내고 있어요. 제거량 거의 나올 거. 아, 지금 인구가 막혔나 보네요. 그러면서 총나라는 옆에 6시 먹으려고 준비합니다. 문제는 드래곤의 마법이거든요. 일단 레이븐 참 많아요. 지금 비올더 다 놓을 수 있는데. 일단 고블린 빼고요. 스캐너 지금 전자파동 그 우서가 지금 빼고 있죠. 제갈량 다시 나왔고요. 이 드래곤 애 같은 경우는 음무의 숨결인가? 그거랑 브레스랑 총 두 가지 마법이 있는데, 음무의 숨결이 그 커세우의 디스트럭션 랩인가? 그 효과를 주거든요. 하나는 그 뭐야, 그 우리가 아는 그 일반 브레스 공격 마법 업그레이드가 과연 됐을런지. 지금 스펙업만 지금 내고 있거든요. 아, 이러면서 총나라 일단 병력 이끌고. 아, 근데 아, 이거는 아까 미니거나들이 들고 있던 제갈량이 부채인가 보네요.
아, 근데 드래곤 좀 많은데? 로봇이 됐고? 드래곤 달라붙죠? 아, 마법. 제대로 돌아왔어요? 다 녹았죠? 일단 다시 빼고 있는 총나라의 병력. 제갈량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러는 사이 11시에서도 지금 병력이 나오거든요? 왜 총나라가 지금 어려운 게, 지금 오나라는 공중과 지상 조합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총나라는 지금 레이븐 한 대밖에 없어요? 조합상으로 지금 오나라가 더 앞섭니다. 자, 이렇게 또 막아내면서 오나라가 또 시간 걸어가고요. 스펙업까지. 멘티스도 지금 버거운데 지금 드래곤도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쌓이고 있고요. 드래곤, 아니. 오나라 자원이 총나라보다 배가 더 많아 보이던데요? 일단 정자 갔는데 들켰죠? 일단 제가량 내리고. 아, 망의 출석표. 또 제가량 정렬하게 전사하면서 오나라에 약간의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에어로 플랜트. 스카이텍이라도 모아줄 생각이신가요? 총나라도 지금 멀티를 오어 멀티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그냥 멘티스, 드래곤, 비올더까지. 네, 몬스터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다시 한번 레이븐 가는데 지금 메티스도 있죠? 이게 공중, 그러니까 어느 지상에 있는 공중에다 하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다고 그 뭐야 골리앗처럼 공대공, 지대공 다 되는 게 아니라 총나라는 변신을 해야지만 한쪽에 공격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멘티스 때문에. 아, 일단 스카이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스카이텍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드래곤에 그렇게. 아, 제발야. 아이템샷 가려다가 지금 맞았나 보네요. 아, 드래곤도 많은데 밑에 멘티스까지 많으니까 지금 답답하죠? 아, 제갈량 전사당했고. 아, 드래곤 숨겨. 그만큼 레임은 다 녹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피해가 큰데요, 이 정도면. 드래곤 많고 멘티스까지 아직 많아. 쌩쌩한 드래곤 많거든요. 아, 옆에서도 레이븐 터져나가는데요. 아, 어려운 총나라. 마상님 지지. 네, 시즌이 승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